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문태민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루트론이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08537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1일 오후 2시 31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일단은 루트론이 오늘은 좀 차트 분석 위주로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방송 전에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죠. 그래서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알려드리겠고요. 현재 분석하고 있는 종목의 지속적인 브리핑을 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주간이 담겨 있으니까 매매하시는데 투자에만 좀 참고를 해주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종목별 투자자. 이 부분을 전 항상 봐요. 근데 일단 여기 부분에서 어떤 흐름을 보냐면, 일단은 이게 현재가죠. 개인 매물대가 보시면 여기 부분에 많이 쏠려 있는 거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부분에 이제 많이 쏠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외인 물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외인 물량 같은 경우에는 13,000원에서 13,500원. 이 부근에 같이 쏠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개인하고 외인 매물대. 그리고, 기관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밑에 있어요. 만 원에서 11,000원. 이 정도 사이쯤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은, 사실 이제 루트로닉 같은 종목이 지금 기관계가 여기 부분에서 많이 지금 대기 매수세가 쏠리면서 많이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부분도 그렇고.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저런 종목 투자를 봤을 때 이게 어쨌든 간에 모든 다 추측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한요 정도 평균 정도의 단가가 지금 외인들이 많이 물려 있기 때문에 주가를 쉽게 빼기가 힘든 거죠. 이런 식으로 주가를 음봉으로 쉽게 빼기는 힘든 거예요. 결국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활용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주가 자체가 이렇게 많이 빠졌잖아요. 이때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여기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뭐 감사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부분에서 하방에서 여기서 자리를 어떻게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락 전환을 할수 있다. 근데 일단은 전에 말씀드렸던 지지선은 잘 지켜주고 가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121선, 9,000원 아래는 절대 내주지 않겠다라는 어떠한 세력들의 확고한 의지가 보이면서 여기서 지지를 해주고 다시 반등하면서 추세 전환이 됐죠. 여기가 어떻게 보면 눌림목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추세 전환이 되면서 다시 주가가 좀 회복세를 타고 있는 상황인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갑자기 이렇게 크게 하락하면은 이게 이제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항상 그래요. 크게 떨어지고 크게 오르는데 주가에 반영되려면 뭐가 걸린다 그랬죠? 시간이 걸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 12,000원 이상에 물리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테지만, 저는 요런 식으로 상승 추세로 지금 제가 저번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 다음 주까지는 좀 상황을 지켜보시다가, 추세 전환이 돼서 오름 추세로 가게 되면은, 여기서 평단가를 낮추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대응 방법이. 그래서 12,000원 부근에서 예를 들어 9,000원 부근, 9,500원 부근 이쯤에서 만약에 어느 정도 평단가를 낮춰놨자면 한 11,000원 정도에 맞춰졌을 거예요. 대략적으로 11,000원 정도나 아니면은 11,000원 좀 아래로 맞춰졌으면 사실 이때 탈출을 할수 있죠. 근데 사실 탈출을 하기보다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뭐 단기적 아니면 수익적 뭐 2주에서 3주 정도 기다려 보시다가 주가가 한번 슈팅 나오면 그때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올 수 있다. 근데 12,000원 이상 물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다려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그래서 이러한 대응 방법들이 꼭 중요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2차적으로 일단은 외인 물량들이 여기 위에서 좀 많이 물려 있는 이제 분포가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요. 만약에 제가 저 차트 그래프를 보여줬을 때 외인하고 개인은 여기에 있어요. 이 바닥권에 위치해 있고 개인 물량만 이렇게 많이 여기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주가가
떨어져도 얘네는 이득이죠. 세력들은 이득이기 때문에 주가를 떨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외인 물량들이 이 위로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질 위험이 크게 없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빠질 위험이 크게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이제 박스권을 이렇게 그려주면서 상승할 수 있는 궤도로 진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다음 주까지도 이 상승 추세로 계속 간다면 어느 정도 슈팅이 한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여기 저항선 있죠? 저항선 부분. 여기 저항선 부분만 뚫고 올라가 준다면은 충분히 이 12,000원 부근 때까지도 목표가로 잡고 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루트로닉도 제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방송을 드리겠지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에 질문 꼭 남겨주시고요.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면 여기 밑에 사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 클릭하시면 저희가 요번에 이제 홈페이지가 좀 리뉴얼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좀 홈페이지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여기 무료 추천 종목 있죠? 뭐 수익률은 여러분이 이제 좀 하시면서 봐도 되고, 일단 무료 추천 종목 2021년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똑같아요. 추천 종목. 일단은 금요일 거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시면, 소장님이 이제 아침마다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요. 거의 7시, 6시 뭐 이때부터 계속 무료 추천 관련해서 좀 종목 브리핑을 해주죠. 이런 식으로 단타의 개념과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전일 이제 7시에서 8시 사이에 미국 증시, 저희는 다우지스랑 나스닥을 좀 따라가는 경향이 커서 요거 증시, 해외 증시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다우지스, 뭐 나스닥 이런 식으로 설명해드립니다. 그리고 장시작 30분, 20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세 종목이 항상 나와요. 9시 미래에셋 벤처 투자, 그리고 지노믹트리, 그리고 지오소프트 이렇게 나오고, 이런 어떠한 이제 일봉 차트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간다, 이런 거 좀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추천 매수가 뭐 10.9% 상승했다, 매수가 대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타사에 좀 많이 물리셔가지고 좀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매매를 좀 잘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번 따라 해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뭐 여기 밑에 연락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연락처로 연락을 하시거나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좀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